자, 이번에 데이터 필터하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가 있죠. 자, 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수기의 필터처럼 걸러주는, 데이터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자동 필터라는 것은 이 데이터 탭에서, 정렬및 필터에서 필터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자동 필터링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열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이 숫자 데이터냐 혹은 문자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 텍스트 필터인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수치 데이터, 숫자 데이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이러한 그처럼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도구 옵션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옵션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을 두 가지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적용된 이 필터는 역시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필터 지금 눌러져 있는 것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와 같이 필터링 된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동 필터라는 것은 단순하게 비교 조건을 지정해서 쉽게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좀 조건이 복잡하다든지 뭐 앞에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필터를 볼 때 뭐 두 가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한 필드에 대해서 세 개 이상 조건을 지적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고급 필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역시 그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 고급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걸 딱 클릭하면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우선 현재 위치의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위치의 필터는 이 원본이 되는 목록 범위의 필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나중에 살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고급 필터에서 조건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 범위에는 AND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OR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AND 조건이라는 것은 같은 행에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OR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행에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행에 조건을 적어준다는 얘기는 두 조건을 AND 조건이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근무지가 서울이면서 소속 부서가 종무란 얘기죠. 서울에 살면서 종무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죠. 둘 다 만족해야 되고. 자, OR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 뭐 서울이거나 종무인 경우죠. 서울이 아니어도 돼요. 종무이면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고급을 눌러서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자, 이것이면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면 되죠. 복사할 위치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확인 눌러주면 필터링이 되겠죠. 자, 위쪽은 AND 조건으로 이 조건 범위를 가지고 필터링 한 것이고 아래쪽은 이 조건 범위를 가지고 필터링 한 것입니다. 근무지가 서울이면서 종무인 경우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여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종무이면서 서울인 경우. 얘는 서울이지만 종무 아니죠. 종무지만 서울 아니죠. 그래서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이와 같이 필터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OR 범위로 필터링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자, 서울이죠. 총무는 아니죠. 서울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인 경우
와, 그 다음에 종무인 경우가 모두 필터링이 되어서 나타났다. 물론 서울이면서 종무여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고급 필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조건 범위를 지정할 때 이와 같이 그 직접 그 데이터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을 뭐 혹은 함수가 포함된 식일 수도 있고, 이 수식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념해야 될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조건의 수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조건 범위에는, 여기 조건 범위의 필드 이름이죠. 조건 범위의 필드 이름은 원 목록 범위, 원본 범위의 필드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빈셀, 공백으로 두거나 공란으로 두거나 여기에 사용되지 않은 이름으로 뭐 건무지 1, 뭐 건무지 2 이런 식으로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을 적어준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